하와이 휴! 휴지입니다. 자, 오늘도 휴지타운에 놀러 와주신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제가 이제 좀 에메랄드가 많이 필요해져서 에메랄드를 대량으로 좀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예, 검색을 해보다가 와, 초 대박인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면은 어디갔냐, 이 종이 있잖아요. 종이 24개를 에메랄드 하나로 바꿔주는데 이 사탕수수 3개를 합치면은 종이 3개가 나오잖아요. 바로 이 사탕수수를 촉 간단한 방법으로다가 무한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드는 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에 크나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현재 플레이하고 있는 버전 최신 1.15인데 예, 지금 꿀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문제는 제가 찾은 이 방법이 1.15 버전에서 막혔다고 합니다. 일단은 어떤 방법일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머리가 쬐가 필요합니다. 몇 개 좀 캐가지고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방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플해요. 진짜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어요. 우선은 상자가 하나 필요하거든요. 상자를 일단 뭐 대충 여기다가 하나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판자를, 예,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설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제거를 해주고 보트를 깔아주면 되는 겁니다. 보트를 여기 한 중앙쯤에 놓고 딱 설치하면은 이런 식으로 깔리거든요. 그 상태에서 여기 위에도 보트를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렇게롬 샥 됐어요. 그 상태에서 말이죠, 요거를 제거를 해주면 착각 하고 보트끼리 합체가 되는데, 여기에 모래를 싹 설치를 해주고 여기에 모래를 설치를 하는 순간 모래가 마구마구 흔들어 제끼면서 무한으로, 예, 굉장히 농작물을 빠르게 자라게 만드는 환경이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막혀가지고 nope. 생성이 안됩니다. 예. 근데 이게 진짜 에메랄드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엄청난 방법이거든요. 농사 안 지어도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은 말이죠, 1.14 버전으로 돌아가서 사탕수수 무한 농장을 건설 후에 에메랄드 오지게 땡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안타깝지만 이 양봉장, 이 양봉장은 1.14 버전에서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없앨 수밖에 없어요. 양봉장이 문제입니까? 지금 에메랄드 떼부자 각이 잡혔는데? 얘들아, 짧은 시간이었지만 즐거웠다. 돈 많이 벌어서 금방 돌아올게. 그때까지만 참고 있어, 알았지? 자, 그렇다면 도르마무 시전에서 타임머신 타고 갑니다. 후! 깔끔하게 양봉장 증발해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어요. 자, 지금 근데 여기서도 안 되면은 진짜 노답이거든요, 저 살짝. 여기 옆에다가 공장, 예, 사탕수수 농장 한번 만들어볼게요. 아, 제발 되라. 이것만 되면은 나 이제 에메랄드 떼부자예요, 떼부자. 이 상태에서 모래를 여기다가 이제 세팅해주면 되는 겁니다. 됐다! 보이시죠? 이렇게 나무, 이렇게 모래가 흔들흔들흔들흔들흔들흔들 흔들흔들 거리는 거. 예.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제 사탕수수 깔아주면은, 예, 거의 뭐 미친 수준으로 생성이 된다고 하거든요, 사탕수수가. 좋아, 난 이제 떼부자요. 자, 이게 총 6칸까지 적용이 된다고 하거든요.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사탕수수 농장 그대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여기에 물이 좀 지나다닐 수 있게 요렇게롬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아직 1.15로 업데이트 안 하신 분들은 하실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자, 그래서 1.15로 넘어가기 전에 이 방법들 많이들 사용하셔서 사탕수수 같은 거 최대한 많이 얻어두시면은 완성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에메랄드 떼부자로 만들어줄 엄청난 무한 공장이에요, 요거. 예. 이제 여기다가 물만 부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물 좀 채워주고요. 물을 꽉 채워야겠죠? 요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자, 사탕수수 바로 한번 설치해봅시다. 원래는 여기서 이제 사탕수수를 공급을 했었는데 이제 이거에 필요가, 전혀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과연 어떤 느낌일지 굉장히 궁금해요. 바로 한번 심어볼게요. 핫!
와! 잘하는 속도 뭐야 이거? 아니! 말이 되나 이거? 잘하는 속도 돌았는데요? 자 그럼 이거 마구마구 이렇게 돌면서 캐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하하하! 좋아! 됐다! 이렇게 이제 뱅글뱅글 돌면서 그냥 오지게 캐버리면 되는 거예요. 뭐야? 벌써 한 세트 채웠는데요? 그냥 요런 식으로 사탕 쳐서 오지게 캐면 되는 겁니다. 아! 귀찮게 농사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사탕 쳐서 요걸로 싹 다 채운 다음에 요걸로 에메랄드 바꾸면은 그야말로 난 이제 떼부자야. 아니 말이 안 되는데 이거? 그냥 몇 번 했는데 세 세트가 됐어 순식간에. 이거 상자 풀로 채우는 거 일도 아니겠는데요? 그래서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사탕수수를 무려 1시간에 1800개를 만들 수가 있다고 해요. 정신 나가는 효율성입니다 그냥. 자 중간 정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 제가 한 10분 정도 했는데 무려 와! 한 10분? 예, 한 10분, 15분 정도 했는데 이거 보이세요? 미쳤다 진짜. 자 이제 이거를 싹 다 종이로 바꿔서 에메랄드를 한번 교환해봅시다. 사탕수수 3개에 종이 3개거든요? 이거를 싹 다 바꾸면 허잇 허잇. 와 이게 전부 에메랄드가 될 겁니다. 달달하죠? 어차피 제가 얘네들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거든요? 지도 제작자 같은 경우에는 얘는 레벨업 하면은 그거 주거든요? 산림 대저택? 예 그거를 판다고 하거든요? 내놔 오케이 좋아 달달하게 에메랄드가 차오릅니다. 어? 아니 뭔데? 야 이거 제한 있구나. 그러면은 이 쓸모없는 농부들을 싹 다 제거해가지고 사서나 지도 제작자로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거 내 무한 에메랄드의 꿈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자 내놔. 좋아 업그레이드 일단 요런 식으로 해서 지웠다 제거했다 지웠다 제거했다 하면서 하는 수밖에 없겠는데? 어차피 한 명만 업그레이드 하면 되잖아. 맞지? 그래도 순식간에 에메랄드 한 세트를 넘어서 와 역대급으로 많이 얻은 것 같은데? 자 진화했냐? 레벨업 수습생에서 오케이 책 4개 에메랄드 하나? 이것도 괜찮다. 그러면은 종이로 책 만들어서 바꿔도 될 것 같은데? 1시간 정도만 노가다 해도 거의 에메랄드 두 세트 이상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박이긴 해. 자, 그 다음에 책도 한번 야무지게 땡겨볼게요. 책 34권 나왔고 이거면은 사서도 업그레이드 꽤 할 수 있겠는데요? 사서 같은 경우에는 얘가 수선 예, 인챈트를 뿌리기 때문에 그것도 필수로 얻어야 합니다. 사서 여기 있네. 와! 레벨을 오지게 땡긴다. 사서야. 오, 오케이. 기능공으로 됐네. 마법 부여책 발화. 이거 말고 딴 거. 오케이. 기능공에서 또 지나. 뭐야? 빠른 장전. 수선이 떠야 되는데 이러면 망한 거죠? 전문가에서 한 번 더 진화시켜 봅시다. 자 한 번 더 달인. 아우 안 떠. 아하 이거 사서 더 구해야겠네. 수선 나오려고 하면은 수선 얻기가 진짜 빡세네. 엄청 레어한 아이템이네요. 요거 아이템 목록은 안 바뀌는 거죠? 아 아쉽습니다. 오! 이 지도 제작자? 네! 산림 탐험지도 떴습니다! 와! 와 이 무한 사탕수수 농장 위력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잠깐 한 1시간 정도 했나요? 에메랄드가 무려 두 세트 넘게 예 획득을 해버렸습니다. 이거 한
캐는 시간 노가다 하면은 에메랄드 진짜 도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에메랄드도 오지게 획득했고 산림 탐험지도 획득 조건도 갖췄습니다. 오케이! 언제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마크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